병원 갔는데 좀 부러졌어요. 떡볶이 커플. 안녕하세요, 여러분. 떡볶이 커플의 화끈한 리나, 달달한 민입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여행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손가락 안 좋다고 왔어요. 맞다. 여섯 번째. 이번 영상은 우즈베키스탄 여행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와.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편집할게. 아니, 여행이 길었으니까 당연히 컨텐츠도 많고 어쩔 수 없어. 다 보여주고 싶으니까 거의 뭐 대하 여러분한테. 드라마. 자, 오늘 영상은 어떤 건지 기대되는데요. 아, 오늘 영상 좀 새로운 도시. 이제 타슈켄트 지나서 새로운 도시 부카라에서 여행 다닌 영상입니다. 와, 우리 그때까지 지역 기차 타고 드디어 도착했잖아요. 지역 기차 타서 지역 도시 들어왔습니다. 아, 지역이에요? 엄청 뜨거운 도시, 제일 뜨거운 도시는 생각에 지역이라고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보시죠. 숙소에서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숙소 에어컨 있어서 얼만큼 더운지 몰랐어요. 진짜 여기 장난 아니다. 지금 몇도, 몇 도인지 볼까요? 온도. 지금 10시 반인데 플러스 36도예요. 나, 아, 눈 아파. 아, 햇빛이 너무 세. 아, 내 눈! 여러분, 여기 지금 40도 이상이에요. 엄청 뜨거워. 엄청, 오우씨. 여기 프라이키나 안 만들 수 있는 천도 이렇게 뜨거워요. 이만큼.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도 아마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연산들, 잘. 자동차 너무 뜨겁게 돼서 프라이키나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아, 대구에 진짜 더울 때 데프리카잖아. 그런 거몇번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대구에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떤 아저씨가 계란 사서 그런데 너무 더워서 며느리 나왔어. 아, 맞아. 니나 그 슬리퍼 신었잖아. 집에 와서 보니까 슬리퍼의 이 부분은 그 하얗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진짜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는데, 근데 여기는 슬리퍼 모양이 있었어. 그라데시로 생겼어. 안에서 발굴할 때 이 문, 제일 메인 문으로 생각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와. 변할 수 있는 문. 그게 메인 문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구나. 그때부터 느꼈어. 나도. 우즈베키스탄에 저런 분위기가 있는지는 나 상상을 못했었어. 그냥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그냥 뭐 개발도상국 이런 느낌이었는데, 갔는데 저기 보고, 아, 이제부터 진짜 여행이다. 이런 느낌? 맞아. 그리고 부하라 저 도시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된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부하라 실크로드도 들어가는 도시였었고, 진짜 내가 동화 들어가는 느낌? 타슈켄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도시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보셨죠? 그냥 건물, 차, 뭐 도로 이런 느낌? 근데 부카라는, 와, 진짜 동화 같다. 분위기가 진짜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어요. 온도 너무 높아서 아이스크림 엄청 빨리 녹아요.
왜 그래? 너 갔어? 다 먹었어? 아이스크림처럼. 12시인데 40도.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수요일에 46일 거야. 우리 집에 갔다가 해 없어지면 나오자. 떡볶이 커플. 보통 대부분 부하라 사람들 낮에 그냥 자고 너무 더워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녁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뭐 가족들이랑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축제 같은 느낌이에요. 부활의 거리는 밤이 돼야지 활기를 되찾습니다. 와 처음인데 너무 잘 따라하는데요? 아 진짜? 그냥 대충 느낌? 낮에는 뭐가 좀 역사적인 그런 분위기고 밤에는 아라비아 나이트클럽 느낌이에요. 클럽이야? 아 여러분 댓글에 리나가 이거 천을 머리에 둘러 쓰고 있어서 이슬람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모교 사람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혼혈이에요. 반 우크라이나 반 러시아. 그런데 한국에 삽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 벌써 한국의 서울이 있어요. 제 아는 러시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데 리나 표정이 완전 바뀌었어요. 성형수술 했어? 너는 지금 한국인 같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에 외국인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제 마음으로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를 쓴 이유가 뭐냐면 액세서리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서. 지금 너무 뜨거워. 진짜 햇빛이 그냥 가면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안 쓸 수가 없어요. 모자 쓰면 여기다 다 타니까. 그래서 다 닫아야 돼요. 떡볶이 커플. 진짜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못 갔는데요. 그것도 오빠 탓이잖아. 이거 사위가 잘못했어요. 와 그것도 내 탓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오빠 탓이지. 교회는 탓이야. 왜냐하면 오빠가 계속 사진 찍을 때 찍었어요. 위로 찍었는데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뭐가 되게 멋있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빠도 사위 보고 그런 사진 찍고 싶었는데 그런데 사위가 안 전하게 했어요. 근데 아빠는 나 더 멋있게 산 남자잖아, 물건 남자잖아. 그럴 수가 없어. 사위가 더 멋있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사위 때문에 아빠 더 멋있게 하고 싶어서 높은 곳에서 튀었어요. 그래서 다리 부러졌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다리가 아니고 발. 근데 그것도 다리잖아.
처음에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집으로. 근데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비행기도 잘 없어서 비행기까지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해야자 그냥 어쩔 수 없다. 부하라에 도착한 첫날에 다리가 와. 와, 완전 전문가네. 어, 집까지 가는 게 너무 편해. 어, 제일 좋아. 너무 좋아. 떡볶이 커플. тяжело спроси. Потом по. Нет. Будем лечить. А мне, а мне тяжело. Ты на напа? Слази, Сережа. Скажи, стоп. Не, не. Стоп. Не. Стоп, все. Не. Блин, капец. Все, все, все. Таса. Да все уже. Блин, тормози. Не, я не смогу затормозить. И прям до отеля, ничего себе! Вот это да! Капец! Самое обидное, что у него никогда не бывает синяков вообще. Когда его бьют, он даже доказать это не может. У всех видно, у него нет. Он типа всех победил. 근데 솔직히 아빠 항상 어디 다쳐요. 뭐 경찰이 아니라도 대부분 머리 다쳐요. 그래서 아마도 의사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빠 미안해. 장인어 어른이 진짜 되게 너무 활달하세요. 행동도 너무 이렇게 거침없고 그러니까 좀 잘 다치는 것 같아. 떡볶이 커플. можно? 아, пациент, мы тебе тут еды принесли, смотри, в синем пакете. Поесть. Ой, спасибо. Да, мы поставим. Покажи свою ногу. Больную. У тебя две сразу. Две перепитовые. А вторая, даже здесь две показаны. Апага, уже ури. 관광 갈 때 치웠는데 관광 갈 때 높은 곳에서 뛰어 높은 곳에서 걸을 수 없어요. 우리 아침에 발바닥 부러진가 뼈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 갔는데 좀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 어떡해 우리 도시 한 개도 남았는데 여행 많이 해야 되지 그치? 아빠 걸을 수가 없어요.
리지 그거 잔인 그런 쓰는 휠체어. 휠체어.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지? 뭔지 알아? 우리 짐 엄청 많아. 아. 그래서 아빠도 짐으로 됐어. 근데 솔직히 우리 짐 너무 많아서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빠 캐리어 다 목발로 쓰는 거였어요. 지팡이 잘 이렇게 찍고 편하게. 와, показывай еще раз. Вот я уже падаю, а вот это вот я уже приземлился. Такие вот дела. 그래서 왜 그랬지, 진짜 증거까지 있어요. 이번에 증거 있다. 아 근데 범인이 없잖아. 아니 생각도 못한 거기 너무 높으니까. 아 저기 아빠 키보다 더 높아 저기. 나 더 멋있게 사비보다. 더 높은 그래서... 곳에서 뛸 거야. 나도 저기서 뛰면서 찍긴 했는데 나 이렇게 내려 좀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찍었잖아. 근데 오빠 거기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살짝 뛸 때. 엄마 아빠한테 야 봐봐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 사위처럼.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저 때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됐었어. 그 상황 자체가 어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마도 댓글에 아 지금 딸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대답할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빠 다 잘 치료받고 이제 괜찮습니다. 발이 잘 붙었어요. 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마도 아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여행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딸이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아 나 좀 눕고 싶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엄마 항상 어디 가자 라고 하니까 남편이라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아파야 될 것 같다. 이거 다 아이디어에서 이거 다 플랜이었어 오빠. 와, 기획이었어. 근데 플랜이 너무 터프한데 터프한 플랜인데. 와.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쳤습니다. 좋아요 쳤습니다. 어디까지 댓글까지 다다다다 쳤습니다.